네, 기초 영어입니다. 테마를 문장을 보는 눈 했어요. 그래서 요거의 목적은 문장을 어떻게 볼 거냐 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냥 시작할게요. 영어의 품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동사도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명사입니다. 요거 이제 이름명이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그래서 명사를 봐야죠. 그리고 이 명사가 왜 중요하냐면 무슨 자리에 나와요? 무슨 자리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나 보어 자리. 가장 중요한 자리의 핵심이 뭐예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못 보면 문장이 보여 안 보여? 아, 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명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명사는 수식어구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수식어구가 항상 따라다녀. 어디에서? 앞에서 뒤에서? 앞뒤에서. 앞뒤에서 뭐 하고요? 명사를 수식하고 뒤에서 뭐 하고요? 명사를 수식하고 해서 뭐에? 볼륨이 커져. 되게 뭐 한다는 얘기야? 길어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나 언더 이런 뭐가 있어요? 관사가 있죠. 뭐가 있다고요? 관사. 어나 언그 다음에 요건 무슨 관사? 부정 관사. 요건 무슨 관사? 정 관사. 이 관사가 뭐예요? 왕관할 때 관이야. 관은 아무 데나 안 씌워. 너한테 안 씌워져, 그지? 되게 중요하거나 우두머리한테만 써줘. 정말 중요한데 앞에 써주는 게 뭐다? 관사다. 뭐가 중요하니까? 명사가 중요하니까 앞에다 관을 써주는 거야. 그게 뭐다? 관사다. 그러니까 관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 나와요. 그 표시야. 조심하세요. 뒤에 명사 나와요. 그 표시야. 그 다음에 여기다 뭘쓸수 있죠? 방금 얘기했던 거.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 같은 거쓸수 있겠죠?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뭐 한다? 수식한다. 다 필요 없고, 제발, 뭐는 봐라? 명사는 봐라. 재능이 뭐예요? 재능이 뭐예요? 네, 탤런트. 이게 뭐? 명사로서 뭐다? 재능입니다. 명사 앞에 뭐 붙는다고요? 관사부터요. 관사부터요. 뭘 썼까? 덜을 썼다고 칩시다. 또 탤런트 뭐? 재능. 음악적 재능이에요. 뭐라고? 다른 게 음악적 재능이에요. 그럼 앞에 뭘쓸수 있어요? 형용사 불러. 뮤지컬 탤런트. 뭐죠? 음악적 재능. 근데 딴 애가 아니라 몰짜트야. 뭐라고? 모차르트. 미안해. 모차르트야. 모차르트 의 알지? 의 불러. of 모차르트. 오죠? 됐어?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불러봐. 음악적 재능. 누구의?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 요 어부가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 구가 또 명사에 뭐하네? 이렇게 붙네. 그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로 보여야 돼? 이런 게 뭐로 보여야 돼? 예, 하나로 보여. 한 덩어리로 보여야 돼. 뭐가 중심이고? 탤런트 명사가 중심이고. 우리 제일 좋아하는 거. 영작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사회적 지위? 누구의? 여성의.
우리나라는 그냥 여성의 사회적 지위 하지만 영어는 영어 것은 어떻게 하죠? 사회적 지위 여성의 하죠. 여기서 명사는 지위입니다. 이 명사를 문장에서 파악을 해야지. 그리고 오늘 뭐 사회적은 수식. 여기는 뭐가 붙을까? 관사. 의니까 의. 됐어요? 해볼게요. 사회적 지위 여성의 시작. 더부터 가야지. 관사부터 가야지. 사회적 지위 스테이터스. 여성의 어보 웨미. 됐어? 이걸 뭐로 보자고? 하나의 뭐로 보자고? 하나의 덩어리를 보자고. 여기서의 핵심은 뭐야?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들이붓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로 쓰고 싶어? 주어로 쓰고 싶으면 그 다음 뭐 쓰면 돼? 동사 쓰면 되는 거야. 그죠? 네. 됐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명사다. 명사는 좀 보자. 명사가 안 보이면 독해 시작이 아니야? 독해 시작도 안 된다. 또 영작해볼까요? 지하철은 입니다. 응? 편리한 수단입니다. 뭐에? 교통의. 이게 영어 어순이지. 영어 잘하고 싶으면 영어의 어순에 익숙하고 싶으면 우리 한국말을 다 영어 어순으로 하세요. 대화할 때 영어 어순으로 하면 금방 늘어. 너 이거 알고 있니? 이러지 마. 알고 있니? 이것을? 이렇게. 됐어? 네. 지하철 뭐야? 서브웨이. 입니다는 is. 편리한은 convenient. 수단은? 수단. 수단은 쉬운 거 합시다. mean이 뭐가 있어요? 수단이 있어요. 무슨 형으로? 복수형으로 means는 뭐야? 수단. 교통, 운송, 수송. transportation. 됐어? 써보자 그러면 내가 써야 되니까 천천히 불러. 너무 빠른데 못 따라가 내가. 천천히 불러. 지하철은 the subway. 지하철은 입니다. is. 뭐입니다? 편리한 수단입니다. 여기 명사 쓸 거기 때문에 뭐를 써줘야 돼? 관사 써주고 편리한 convenient 수단입니다. means 뭐에? 운송, 수송, 교통의 of transportation. 됐어요? 오랜만에 영작을 해보신 기분이 어떠신가? 이게 뭐예요? 주어. 이건 뭐예요? 동사. 이건 뭐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전체랑 묶어야지, 그죠? 이건 뭐예요? 여기 이제 보호입니다, 보호. C라고 하죠? 자, 보호는, 그러니까 용어 설명도 좀 할게요. 영어 수업 듣기 가장 힘든 게 뭐죠? 영어 선생들이 하는 용어가 있죠. 몇 개 안 됩니다. 뭐 보어, 목적어, 뭐 자동사, 타동사, 뭐, 관계사, 그죠? 주절, 뭐 종속절, 뭐 무슨 구 막 그 영어 선생이 막 하고 전치사 막 하는 얘기 있잖아. 그 용어들을 알아야죠. 용어 얘기도 할게요. 보어는 되게 중요하죠. 보어는 뭐 해주는 말이야? 보충해주거나 뭐 해주는 말이에요?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하철이라는
주어를 뭐 해주고 있습니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이걸 무슨 격 보라 그래요? 아, 주격 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좀 이따가 이제 배울 주격 보호가 말고 또 뭐가 있죠? 목적격 보호가 있죠. 이건 뜻이 뭘까? 목적어를 보충 설명. 됐어요? 자, 요거가 보어 나왔으니까 보어 예문 하나만 들어봅시다. 그녀는 창백해하게 되었다?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녀는, 아, 벌써 하려고 그래? 그녀는 창백하게 되었다. 자, 그녀는 she. 턴을 쓰면 참 좋아요. 턴에 뭐가 있지만? 돌다도 있지만, 바꾸다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되다가 있어, 턴. 응. 그리고 뒤에 뭐를 써? 페일이 뭐냐면, 형용사로서 창백한 거야. 그러면, 이거 뭐? 주어. 이거 뭐? 동사. 이거 뭐? 보호죠, 보호. 누구의 모습을? 그녀의 얼굴 모습을 무슨 설명? 보충 설명. 번역, 그녀는 되었다, 창백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주어, 동사, 보어. 이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게 몇 형식인 거예요? 아, 이 형식인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요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지? 이 형식이 있으면 일형식도 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뭐에 따라서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이 될까요?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성립이 될까요? 될 수 있겠죠. 응. 요걸 몇 형식이라 그래요? 일형식이라 그래요. 주어 동사 보어는 몇 형식? 이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는 몇 형식? 3형식. 목적어 얘기를 조금 할게요. 목적어. 목적어는 이게 이제 동사잖아. 동사 요거는 뭐 해주는 말이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니까 주격 보호고. 동사가 뭐예요? 동사가 움직일 동이죠. 동작입니다. 동작이나 행위를 하면 그 동작 행위에 뭐가 필요하죠? 그 동작 행위에 뭐가 필요해? 아니 내가 때리면 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 대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목적어. 번역은 을, 늘이고요. 주어동사, 보어, 주어동사, 목적어. 됐어? 그 다음. 일형식이 뭐라고? 주어, 동사. 그죠? 아, 그러면 동사에 따라서 뒤에 가는, 흘러가는 게 뭐하구나? 다르구나. 동사를 잘 파악해야겠구나. 그래서 명사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다?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무슨 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하죠? 자동사. 그렇죠? 그래서 요 얘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됐어요? 네.